찬미 예수님, 오늘은 5월 19일 부활 제5주일입니다. 오늘 독소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울과 바르나바는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으로 갔다가 이어서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고 계속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회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원로들을 임명하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바울과 바르나바는 피시디아를 가로질러 팜필리아에 다다라 페르게에서 말씀을 전하고서 이탈리아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갔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선교 활동을 위하여 하느님의 은총에 맡겨졌었는데 이제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한 것이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 신자들을 불러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입니다. 요한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어좌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끼리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게 되는데
그 선물이 상대를 살리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선물하시는 당신의 생명은 성령이시며 성령께서 곧 하느님의 영광이 되십니다. 요르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느님께서 아드님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드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을 위하여 당신 피를 흘리심으로써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종으로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시며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당신 성령을 통하여 아드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써 아드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한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모든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위하여 당신 생명과 같은 성령을 선물하시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이웃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성령을 또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만이 하느님과 이웃에게서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자, 며칠째 미세먼지로 뿌였던 대기도 새로운 하늘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줄 것 같아요. 깨끗한 또 하늘, 원래 하느님께서 보기 좋게 저희에게 선물해 주신 그 맑은 하늘과 산과 꽃과 들 자연을 다시 깨끗한 눈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요즘은 걷기만 해도 창문만 열어도 꽃향기가 솔솔 나는 거 느끼셨나요? 산에서 내려오는 그 아카시아와 가진 꽃 향기가 달콤하게 바람을 타고 늦게 오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그 순간은. 여러분도 이 봄이 다 지나기 전에 자연을 느끼는 그런 하루하루를 한번 맞아보시고 또 주님께서 그 모든 거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아주 악몽을 꾼 적이 있었어요. 꿈속에서 아이가 아주 무서운 사고를 당하는 꿈을 꿨는데 너무 리얼해서 꿈속에서도 너무 슬픈 상황이었는데 눈을 떴을 때 아, 그게 꿈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옆에서 곤히 잠든 아이를 보고 정말 발을 만지면서 너무 기뻤고 이 평범한 일상과 행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무언가를 잃어봐야 이 평범하게 주어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또 느끼게 되죠.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보면 눈을 뜨는 하루, 그리고 나에게 펼쳐진 파란 하늘과 꽃과 자연들을 만났을 때 내 가족의 평범한 일상들,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주어지는 또 하나의 하루하루의 선물, 그리고 선물인 것이고 얼마나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기쁘게 하루를 살아야 하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랑이 가족과 함께 의견과 소통이 단절되거나 좀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할 때 밖에서도
일이 잘 풀리고 즐겁지만 진정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랑하는 데큰 힘이고 모든 것이 되는 건지, 원천이 되는 건지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가족 간이나 아주 가까운 이웃이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어떤 나의 고집이나 나의 뜻대로 나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사랑이 단절되고 그걸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정말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없음을 또 느끼면서 내 안에 사랑을 계속 잃지 않도록 하는 기도문을 어느 신부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슴에 와 닿아서 메모해 놓은 게 있었어요. 이것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언제나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새 계명, 사랑을 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 말씀, 이 기도를 드리면서 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뜻으로 제 삶에 사랑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